출애굽기 28장 전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전체가 제사장의 예복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막이 네 가지로 덮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맨 밑에는 네 가지 색깔의 천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된 천이 덮여 있고 세 번째는 수양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도 기본적으로 네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안쪽 속사 아래는 속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이 속 반바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습니다. 통으로 된 원피스. 이것도 역시 흰색입니다. 그리고 띠를 띕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입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겉옷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외에 두 가지를 더 입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속옷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의 이름을 반포 속옷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색으로 된 역시 원피스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겉옷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거대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우리 에봇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에봇은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깔로 만든 가장 화려한 앞에 입는 앞치마와도 같은 그런 의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 첫 번째 15절에서 30절까지 이 에봇에 붙이는 호주머니와도 같은 그 흉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이 가슴바지, 가슴에 붙인 호주머니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뼘씩 제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제 한 뼘 하니까 가슴 다 차죠. 그죠? 밑으로도 한 뼘 해서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두 겹으로 해서 근데 여기에 붙이는 것은 12가지 이제 쭉 그 보석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12가지 보석들이 나오는데 네 줄로 해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세 줄씩 해가지고 이 12가지 보석을 금테로 둘러서 붙이고 그리고 이 12가지 보석에다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새기려면 그렇게 적지 않겠죠.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은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은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그럼 요 흉패가 좀 무거울 것 같죠. 그죠? 12가지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쪽 보면은 이 에봇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네 군데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위쪽으로, 어깨 쪽으로 또 옆에 쪽으로 잘 부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근데 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3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빔. 아까 이 흉패가 주머니와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둠빔은 완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얘기하면 완전한 빛,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선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판에 돌판 두 개의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는데 십계명을 상징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이미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에봇을 바치고 있는 청색, 우리 겉옷이라고 하죠. 31절에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리고 그 밑에 33절에 보면은 그 밑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대. 그래서 이 성류와 금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금방울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의식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아,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모자, 관이라고 하죠. 모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다 모자를 씁니다. 근데 모자의 모습이 좀 다르고 차이는 뭐냐? 대제사장은 그 모자 앞에 여기 나오죠.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옛날에 교복을 입으면 모자를 쓰면 모자 한가운데 그 학교를 나타내는 표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우리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예. 여호와께 성결에 이렇게 밑줄 거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7절에 보면은 그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이 관이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일반 제사장들의 이 모자가 또 따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39절부터 43절 끝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 속옷. 우리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반포 속옷은 대제사장에게는 속옷이지만 일반 제사장에게는 이게 겉옷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속바지가 어디 나옵니까? 42절에 가장 속살에 입는 옷입니다. 42절에 또 그들을 위해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우리 전에 성경 보면은 고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쟁이 아시죠? 고쟁이. 그 비슷한 것입니다. 긴 팬티입니다. 긴 팬티. 자, 이렇게 네 가지 예복을 입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이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1절 시작. 너는 이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글자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아서 위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직분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예수님 사역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사역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참 온전한 영원한 왕이시고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히브리서도 같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자를 더 붙였냐면 큰 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제사장 표현을 보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이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게 한 첫째 조건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에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셨음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7장 24절에서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흉패 보셨죠? 바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보면은 같은 이름이 사실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보면은 금요일 보면은 양 어깨에는 여섯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세 명씩 세 명씩 네 줄로 그래서 같은 이름이 두 번 어깨에 기록되어 있고 가슴에 그리고 이 품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한 보물로 가슴에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피값으로 사셨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지니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것이니 이 네 가지 표현은 사실은 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죽은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예물도 물론 받으시지만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사람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물은 먼저는 나를 산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산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헌금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사 이방인을 산 예물로 드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소가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다 완전히 이루시고 친히 예수님이 이 네 가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성소가 되셨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예수로 옷을 입은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미 옷을 예수로 입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여기 다 옷 입으셨죠. 여기 감히 누가 옷 안 입고 나올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오죠, 감히.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도 옷은 중요하지만 신약에 쓰였던 2000년 전 그리고 3500년 전 옷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소속을 말하는 것이고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과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옷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먼지로부터 보호해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모든 이 도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옷은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고 수치를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그리고 옷은 나의 표현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표현합니까? 옷은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예의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은 늘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옷과 나는 쓰는 곳에 같이 서고 또 갈 때 함께 가고 옷과 나는 속도도 똑같습니다. 그죠? 가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목적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함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옷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옷이시다. 나의 옷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옷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고백에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